안녕하세요. 이대림의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오늘 수학주 강의 벌써 30번째 시간입니다. 강의하기에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이제 코스닥 지수의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825포인트에서 한 830포인트 정도가 될 거고요. 그 자리는 이전 고점, 전고점 자리다 보니까 강력한 저항 자리이기도 하고요. 2년 이평선, 오늘 사실 강의 드릴 내용과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2년 이평선 성균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오늘 일부 좀 조정 파동이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너무 가열차게 달렸던 2차전지 섹터가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 또 조정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이 낙폭이 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실 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더 갈까, 덜 갈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수학주 시즌1에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딱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EPS 곱하기 PER을 목표 주가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멀티플을 토대로 그 회사가 그동안 보여줬던 PER 밴드선 하단에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매우 매력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주식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이라 하면 굉장히 생소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매번 강의드리기에 앞서서 설명드리고 있는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기초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차트라든지 실적을 봤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만이 주식시장에서는 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합리적인 투자와 좀 저점에서 좀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그런 테크니컬한 기술들도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장기 이평선까지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어느 시점에서 안전마진을 최소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 높은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매일 장 전에 오전 브리핑 자료를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뉴욕 증시 매일매일 뭐 중요할 것 같고요. 장 열린다고 하면요. 그리고 유가라든지 그리고 환율 동향들 그리고 아시아 증시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브리핑 자료들을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매번 강조드리는 제 투자 원칙인 실적은 월등히 좋고 기술적으로도 언제든지 위치가 좋아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사자라는 그 부분에 부합되는 종목들을 자주자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채널 추가가 될 거고요. 혹시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SMS고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회신이 갑니다. 그 문자 안에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똑같이 QR코드와 같이 채널 추가가 됩니다. 채널 추가하면 더 좋은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무래도 채널 같은 경우는 좀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될 텐데요.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로 알림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0번째 강의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수의 기술 30번째 강의고요. 지난번 제가 이제 시즌1 때는 기본적 분석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공시의 내용이라든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적을 토대로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고평가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렸고요. 이 강의들 그리고 지금까지 강의했던 리스트들을 보실 수 있게 제가 채널 추가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채널 추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제목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이평선의 비밀이고요. 그리고 이건 여기서 저희는 최소한 확률 높은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주식적으로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에서도 자주 쓰는 단어가 안전마진이에요. 지금 현재 그 부동산의 호가가 10억이라고 한다면 분양가가 8억인다고 하면 2억 정도를 이제 안전마진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시세가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도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설명드리지 않았던 장기 이평선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걸 통해서 1년 이평선 돌파할 때 그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2년 이평선까지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을 자주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캔들 하나를 좀 그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이날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이게 만약 양봉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자리가 시가였을 거고요. 이 자리가 종가였을 겁니다. 그리고 긴 윗꼬리가 달렸을 때는 이거는 이날의 고가였겠죠. 다시 한번 좀 이거에 대한 주가 흐름을 일봉으로 흘려드려보면 결국에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마감이 되니까 이런 캔들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적 성장주는 이 윗꼬리를 잡아먹는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굉장히 큰 매집봉이고 이 자리, 여기에 시가를 깨뜨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적 좋은 기업들은 반드시 추세를 우상향 만들면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물론 이 명망치형 캔들의 시가를 이탈한다고 하면 당연히 손절하면 되죠. 짧게 손절해서 잡고 이런 전략과 전술이 있다고 한다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최소한의 손실 그리고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실적에 기반한 투자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좋은 종목을 사서 무한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좋은 지식을 언제든지 슈팅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사자는 게 바로 강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걸 제가 소학주 시즌1과 시즌2에서 계속적으로 강의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 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강의니까요. 한 5번 정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수강해 들으시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1년 이평선을 돌파했을 때, 돌파해서 지지받을 때 바로 이런 자리들이 2년 이평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 좀 더 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장의 변동성은 너무나 큽니다. 특히나 제가 그간 어떤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 구매자 관리지수, 내구재 주문량 이런 어떤 매크로 지표들을 그렇게 열심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다 보니까 매크로적인 지표를 잘 챙겨볼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인플레이션의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 수준이 결정이 되고요. 금리 인상 수준이 결정됨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바로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시 얘기 드리자면 그만큼 주식시장은 지금 매우 변동성이 크고요. 언제든지 이 상승하는 원의 방향성을 바꿔서 하락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방 경직성이 튼튼하고 위로 차라리 업사이드 훨씬 많은 기업들을 잘 찾아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올해는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종목 장세, 실적 상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지금 2020년, 2021년처럼 증시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면서 모든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종목과 그리고 최근 시장을 돌아봤을 때 4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만 계속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4분기 실적을 매우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실적이 발표된 데이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좋아졌는지까지 챙겨보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좀 매크로적인 거 시장적인 얘기를 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는 제가 이 안전마진 구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본 개념 중에 하나인 이동평균선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일전에 강의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매우 중요한 이유고요. 뭐 5일 이평선, 11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가장 자신한테 맞는 이평선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이평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좀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화면 한번 캡처하실 분은 캡처하시고요. 오늘 근데 제가 설명드린 이평선은 바로 1년 이평선 그리고 2년 이평선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걸 토대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평선 개념만 설명드리면서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이라는 건 이 빨간색 지금 이 선이 이평선입니다. 이동평균선, 20일 이평선이에요. 근데 이동평균선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건 이게 일자가 계속 하락하고 갈수록 그 가까웠던 20일이 계속적으로 종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평선이 완만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뜻은 뭘까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종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평선이란 건 사실 그 회사의 주가를 토대로 만든 추세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이평선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자리들입니다. 제가 정배열 설명 드릴 때도
정배열이라는 건 상승이 매우 강력한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단기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기평선이 가운데 있고 장기평선이 제일 밑에 있는 거를 저는 정배열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반대가 역배열이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캔들이 올라가다가 시세 분출했다가 이 지역을 좁히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무한정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배열 만드는 그 기업들은 쉽게 이 추세를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쯤 내려와서 지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전 저점보다 최근 저점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이중바닥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이중바닥 패턴에서 이 최근의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게 형성되면 뭘 좋다 그랬죠? 상승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강의는 사실 뭔가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그걸 가지고 또 주식시장에 활용하기에는 분명 나름 제한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 수강을 하시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있다 본다면 내가 투자 스킬이 조금은 높아졌구나. 내가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높아졌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채널 추가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좀 개념의 설명을 드려봤고요. 말 그대로 1년 이평선과 그럼 2년 이평선이라고 했을 땐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입니다. 그죠?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의 궤적을 만들어준 게 바로 1년 이평선이고요. 그리고 2년 이평선까지, 1년 이평선을 돌파하면 2년 이평선까지 올라가는 자리, 바로 저는 이 자리를 안전마진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얘기가 다시 얘기 드려보자면, 당연히 단기 이평선부터 최근 주가가 올라가면 먼저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럼 11일평선, 21일평선, 61일평선, 장기평선 다 돌파하면서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제가 중요하게 설명드렸던 골든크로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골든크로스라는 건 단기평선이 장기평선을 상향 돌파할 때 골든크로스고요. 그렇죠? 단기평선이 장기평선을 하향 돌파할 때는 데드크로스입니다. 이 강의도 사실 제가 수도 없이 강의할 때 이 내용이 있을 때마다 설명드렸습니다.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정배열이라는 건 단기평선, 중기평선, 장기평선이 있다고 했을 때 당연하게 이 단기평선이 제일 먼저 올라가고 중기평선이 가운데 있고 장기평선이 제일 밑에 있는 과정을 만들려면 단기평선은 계속해서 장기평선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고요. 이게 이동평균선의 메커니즘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뭔가 이거를 내용을 내가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외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장기평선, 1년 이평선, 2년 이평선 가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60일, 20일, 120일 이게 다 정배열 구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따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 드리는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제 조건이 여기 또 하나 더 있죠. 가장 핵심적인 방점을 찍어줄 내용은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관심도 없고요. 저는 적자 기업 관심도 없고요. 실적이 성장하지 않는 기업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은 2,300여 개 회사 중에 150여 개 회사가 최대지 않습니다. 저는 실적 시즌이 되면은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든 기업의 실적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다 필터를 정리를 하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필터로 돌려본다고 했을 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에 한 가지 더 좀 포함할 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일회성으로 돈을 번 기업은 제외를 합니다.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시간 되면 강의를 좀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개념, 단 한 번도 저는 강의를 하면서 실적을 빼놓고 얘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1년 이평선까지 기술적 반등을 하고 2년 이평선 여기 위에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기업들은 여기 2년 이평선까지 올라갑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런 것들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1년 이평선을 어차피 2년 이평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1년이고요. 이게 2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단기평선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사실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결국에는 상승형 상악순환 패턴이 또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사실 어떤 단면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강의 드렸던 내용들도 같이 오늘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결국에는 이 1년 이평선까지 올라갔다고 했을 때 관심을 갖고 2년 이평선까지 내가 안전마진을 챙겨보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어떤 기업이냐면 최근 2, 3년 동안 적자였거나
또는 성장을 하지 못한 기업들은 주가가 그래서 바닥에서 움직이다가 이 1년과 2년 이평선의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이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안 좋다가 급격하게 좋아지는 기업들은 1년 이평선과 2년 이평선 그리고 그 이하에 있는 이동평균선과는 갭이 크기 때문에 수익의 기회가 크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뭐 구두로 설명드리기에는 사실 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사례 기업들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2 솔루션이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사실 이 기업을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더구전자라는 기업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더구전자라는 회사는 어디에 카메라를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죠? 네. 애플이라는 이제 사과 회사에 좀 투자를 카메라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이 회사가 4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빨리 올랐는데요. 이 Y2 솔루션을 보니까 Y2 솔루션의 최대 주주가 더구전자였어요. 그럼 어느 정도 더구전자의 모멘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좀 찾아보니까 전기차가 잘 운행되려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보편 대중화가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인프라가 잘 돼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 가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파트나 대형마트라든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는 시설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것도 급속 충전소가 좀 충전기에 돼 있을 텐데요. 그거에 대한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Y2 솔루션이라는 기업이었어요. 이 기업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간극이 굉장히 큰 기업들은 그동안의 적자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안전마진이라는 표현을 사실 제가 다시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표현으로도 치환시켜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성 적자 기업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적자, 그렇죠? 2019년 적자였습니다. 2020년 적자였어요. 2021년까지 3년 연속 적자였던 기업이 올해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동안에 적자였으면은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적자 나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자격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바닥이 됐었을 겁니다. 물론 다만 이 회사는 거래 정지가 좀 됐었어요. 왜냐하면 횡령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래 정지가 해제되고 그 부분이 이제 해갈이 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밀어 올려 부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보시면 1차적으로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 점선이 바로 이 점선이 2년 이평선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년 이평선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가 2년 이평선이에요. 근데 보시면 완만하게 캔들이 20일 이평선 돌파를 하고 여기 보시면 그렇죠. 정배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3거래일 만에 빠르게 1년 이평선까지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VI가 걸리면서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번 강의 또 기억나시죠? 여기서부터의 포인트는 뭘까요? 조정 나오는 이런 눌림목 자리를 공략하시던지 11이평선 또는 장대 양봉 중심값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나서 재차 슈팅할수 나오는 있는지 바로 이런 자리들을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비싼가? 라는 것의 판단들은 당연히 실적을 기반을 통해서 하셔야겠고요. 결국에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구간, 1년 2평선 이 구간까지 올라온 기업은 2년 2평선까지 불과 하루 거래일 만에 거의 다 접근을 했습니다. 이 기업 올라갈 자격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에요. 3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이 흑자 전환했고요. 물론 4분기 실적은 아쉽긴 했지만 이미 이 회사의 작년 2분기 실적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던 종목이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오늘 자료는 준비는 안 했는데요. S&D라는 기업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S&D라는 기업은 식품 첨가제 기업이에요. 아무래도 경기 불황기에는 불황기에도 사람들 소비는 먹는 거에 소비는 줄일 수가 없을 겁니다. 필수 소비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기업들 주가가 좀 좋았잖아요. 제가 좀 예시로 가져왔던 종목들 중에 두 개가 있었는데요. MSC라는 기업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기업이 대형주였던 롯데
칠성이라는 기업이 있었고요. 하나 또 생각나는 기업은 있습니다. 바로 BGF 리테일이라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편의점 관련 사업부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 경기 안 좋을 때 이런 친구들만 잘 갔어요. 지수가 내려갔을 때. 근데 S&D라는 기업은 전형적으로 주가가 바닥에 있다가 이번 주에 급등하면서 올라갔습니다. 1년 부근선까지 왔고요. 이 기업이 4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2년 2평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룸사이즈가 많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도 보세요. 성장폭은 크진 않지만 단 한 번도 역성장하지 않은 기업이었고 그 기업의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 제가 또 기회 될 때 준비해 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트 솔루션 같은 경우는 회사가 하고 있는 아이템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2차 전지 쪽에 전기, 인프라, 충전 모듈을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최대 주주가 더구전자였다는 매력적인 부분, 그렇죠? 그 부분과 실적이 잘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이 캔들이 모이기, 이평선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정배열을 만들었고 1년 2평선 돌파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자리는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도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저희는 1년 2평선 돌파해서 또는 돌파한 부근에 있고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 한다면 요 차이를 저희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더 좋다고 한다면 다시 얘기 드려서 올해 실적이 작년 22년 잠정 실적으로 나왔던 영업이익 19억보다 높게 나오는 숫자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요. 추세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슈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슈팅이 나오고 나서 지지를 또 잘 받아요.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들을 연출을 합니다. 다만 4분기 실적이 미끄러졌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그리고 전기 충전소 쪽에 대한 이 회사의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이번에 나올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술적 위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보시면 거래량도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명망치형 캔들, 그렇죠? 매집봉이었습니다. 여기는요? 매집봉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밑으로 주가가 안 내려가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매집봉의 시가를 깨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보시면 이런 자리들, 물론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됐을 수는 있겠지만 이 회사가 아마 연간 실적이 흑자 전환했고요. 아마 환기 종목에 세제가 되는 과정에서 패시브 자금 수금들이 좀 들어올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는 뭐 나중에 많이 경험치를 높이시다 보면 알아가실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이전에 있었던 이 매집봉들에 대한 거래량 이상의 거래량들이 최근 불과 10거래 이내에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힌트가 자리가 되겠다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결국 1년 2평선 돌파하고 나서 2년 2평선까지 올라갔다. 그것도 매우 빠르게 올라갔고요. 750원에서 무려 주가가 9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시가총액도 이제서야 한 1000억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빠른 수급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의 주식들은 결국에는 저는 중소형주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라지캡보다는, 그렇죠? 라지캡보다는 미드스몰캡 쪽에 대한 기회드 그리고 탄력성도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요런 자리들부터 정별 만드는 과정이 있는 과정부터 올라갈 때까지 1년 2평선 자리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요런 자리에서 한번은 전략적으로 손절선 잡고 들어가기에는 매우 매우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 칩스라는 기업이고요.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들어본 기업이라고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칩스앤미디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텔레칩스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 텔레칩스가 칩스앤미디어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좀 지분 매각을 한 것도 있었고요. 텔레칩스는 최근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더 잘 아시는 기업은 뭐 가온칩스, 네온칩스가 넥스트 칩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제가 좀 보는 검색기에 걸렸던 종목이 AD 칩스였고요. 사실 이때 이 갭이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이 갭이 있다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이 갭을 메꾸기 위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는데요. 근데 그만큼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안 내려온다라는 거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기업 실적 볼까요? 와이트 솔루션도 22년 전 3개년은 적자였습니다.
AD 지수 보겠습니다. 적자였습니다. 2019년에 마이너스 27억, 그리고 2020년에 마이너스 30억, 그리고 21년에 마이너스 45억까지 적자 폭을 계속적으로 키워왔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열심히 3년 동안 일을 했는데 돈을 남긴 적이 없는 회사예요. 네, 배우 불온한 회사죠. 좋은 회사 아닙니다. 근데요, 올해에는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실적을 하나 보실 내용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21년 대비해서 22년 잠정 실적이 매출액 기준으로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021년에 매출액은 251억 원이었고요, 22년에는 245억 원으로 6억을 덜 벌었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3년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 전환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3년 동안 주가가 계속적으로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역배열 상태가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실적이 어느 정도 좋을 거라고 부각이 되겠죠.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을 다 발표했을 때였으니까요. 그럼 어느 정도 가늠이 되겠죠. 근데 갭상승에서 쭉 올랐다가 여기를 굉장히 잘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이 자리를 보게 된다면 첫 번째 갭상승했었던 밑꼬리 자리예요. 잘 지지받고 있죠. 그렇죠? 지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어느 자리냐? 바로 1년 이평선 자리예요. 그렇죠? 1년 이평선 자리를 열심히 두드리다가 어떻게 됐나요? 정배열을 만들면서, 그렇죠? 1년 이평선을 포함해서 정배열을 만들면서 2년 이평선까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더 세게 올라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 테마주나 뭐 이런 것들이나 위험이지 실적이 좋은 중소형주는 탄력성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425원짜리 주가가 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뭐가 유행했나요? AI, 반도체, GPT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빠르게 올랐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힌트가 됐던 거죠. 1년 이평선을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자리들이었어요. 3분기까지의 실적을 확인한다고 했을 때는요. 그래서 AD칩스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여타 기업들 좀 주가가 움직였을 때 상대적으로 저는 이 기업이 좀 눈에 오는,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은 1부 강의는 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후 또 2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학 시간에도 공식이 있듯이 주식시장에도 나름 그동안에 만들었던 다양한 데이터들로 인해서 공식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치를 쌓았을 때 그 내용을 토대로,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경험치를 토대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했던 거고요. AD칩스에 대해 좀 더 이어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보시면 이때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겠죠. 거래량 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뭐였죠?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작년 12월부터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은 무슨 뜻이라고 얘기 드렸죠? 시장에서 관심이 매우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승을 일회성으로 끝날 주식이냐 판단하셔야겠죠. 바로 작년 연간 실적이 좋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다른 어떤 여타 주식들보다는 AD칩스도 매력적인 주식이었다는 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고요. 이 폭발적인 힘 보신다고 했을 때 거래량들. 그리고 만약 이 회사가 여기, 그렇죠? 지금 보시면 장대 캔들 기억나시죠?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의 캔들에서 중심값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지지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자료 만들 당시보다는 지금 주가가 소폭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일목균형표 구름대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자리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시자고요. 물론 올해 23년 상반기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GPT라든지 AI 반도체라든지는 기대감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실적이 못 받추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하향 이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해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인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아까도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서두에 실적이 좋고 기술적 위치가 부담 없는 기업들은 충분히 공략하시면서 그런 기업들은 지수와 무관하게 강력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도 많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종목들, 그런 주식들을 제가 잘 찾아보실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되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 되고요. 채널 추가해주시면 아까도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장전에 브리핑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위치도 좋고 실적도 그냥 좋은 거 아닙니다. 월등히 좋은 기업들을 공부하실 수 있게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 혹시 QR코드가 어려우시다고 한다면 문자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회신이 갑니다. 거의 문자 안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한 가지 더 장점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저랑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이고요. 그거는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로 알림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종목이 나올지 저는 또 기대가 좀 됩니다. 세 번째 종목을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번 주 노란톡에서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영국에서 인수합병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몇 군데 채 남지 않았고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보실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19년에 영업 적자였어요. 아무래도 이게 한진그룹, 뭐 대한항공이죠. 한진그룹이 아니라 대한항공의 최대 주주다 보니까 지주회사죠. 그래서 영업 적자를 굉장히 크게 기록했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매출액은 계속 꺾였어요. 근데 수익성은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 지주회사라는 걸 분명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 회사가 본업으로 벌었다기보다는 연결 재무 제표로 계열 회사의 실적들을 같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을 실적이 같이 잡은 분도 있고요. 지주회사들이 주로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계열 회사로부터 브랜드에 대한 사용료, 라이센스 사용료, 로열티를 받는 구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으로 지양하시는 게 맞긴 하겠지만 이 친구는 한진칼이라는 기업은 제 원하는 딱 1년 이평선까지 왔어요. 얼마큼 주가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그것도 주가가 바닥에 있었겠냐고요. 얘기를 드려보자면 결국 이 친구 또한 3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그렇죠. 한진키라는 주식도 3년 연속 적자였고요. 올해 흑자 전환 이 부분, 물론 지주회사라는 걸 감안하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었죠. 오늘 지수는 많이 빠졌는데 동사의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충분히 여기 2년 이평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과 힘이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좀 힌트가 될까요? 네. 굉장히 좀 오래되긴 했었는데요. 작년 12월에 매집봉이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매집봉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 매집봉보다는 살짝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다만 한 6거래일 만에 빠르게 리바운딩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기간 조정, 그렇죠? 저희 일전에 주식 키워드 얘기 드릴 때 기간 조정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기간 조정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주가는 영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이 결합 승인 심사가 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멘텀도 생겼다. 결국 1년 이평선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돌파를 했죠.
가급적 1년 부근선에서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단기 평선에 이탈하면은 손절가를 어떻게 잡겠다라는 전략과 전술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은 그냥 확률적인 접근 하에서는 충분히 공략할 만한 자격이 있는 전 주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는 이때 거래량이 엄청 많이 실렸습니다. 2022년 8월. 다만 그 거래량이 실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바닥 한 번, 그렇죠? 바닥 한 번, 그리고 바닥 두 번, 그리고 전고점 돌파하면서 예, 이런 패턴 나왔죠.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1플러스 급등 패턴 기억나시죠? 예, 장대 양봉 나오고 도치 캔들, 도치 캔들 여러 개 나오면서 장대 양봉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패턴을 완성하고 나면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추세를 만든다라고 얘기까지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아셔야만이 제가 얘기 드리는 이런 부분들 설명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높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카르라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중요한 매물대라도 저항선 다 뚫었고요. 기술적 반등까지 이미 끝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 상승형 상하수렴 패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상승형 상하수렴 패턴이라는 건 저항선이, 그렇죠? 고점은 그대로고요. 저점이 높아지는 이 패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패턴을 이제 완성했다고 치면 이제부터의 상승 힘은 뭘까요? 이 부분도 강의 때 설명드렸어요. 1차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다. 2차 반등은 실적이 견인할 거다. 실적 양호했기 때문에 충분한 추세 상승, 그리고 계열 회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이슈까지 살아있는 모멘텀까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은 이제 국동이라는 기업이에요. 사실 뭐 패션 관련된 의류 관련 OEM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0년엔 좋았어요. 예, 좋았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근데 2019년 그리고 주가라는 건 이런 부분들을 반영됐기 때문에 이때 아마 시세가 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전 차트는 한번 잘 보지도 않았지만 아마 이러한 실적, 이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바로 2020년 266억 원을 기록한 영업이익 거뒀던 회사가 적자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연간 2021년 동안 돈을 계속 못 벌었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역별의 이격을 계속적으로 넓혀놨던 거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올해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좀 수익률이 아쉬워요. 수익률이라기보다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되겠죠. 네. 영업이익률이 아쉽습니다. 언제와 비교해서? 2020년과. 왜냐하면 더 많은 매출액을 거뒀는데 수익성, 영업이익은 2020년보다 좋지 않았어요. 다만 어차피 이 부분들은 이미 2020년, 2021년 주가가 다 반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다 짓고 지금부터 주가라는 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먹고 사는 주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주가는 지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보시면 바닥, 그렇죠? 바닥. 그리고 이중 바닥 패턴이 최근 바닥이 지난번 바닥보다 높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신뢰도가 높은 이중 바닥 패턴이고요. 이렇게 1년 2평선까지 올라갔어요.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요. 근데 저항선 맞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1년 2평선 돌파했고 다시 한번 단기 2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략할 수 있겠죠. 여기 어느 정도에 내가 전술과 전략이 있고 손절선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하방 사이즈는 정해져 있죠. 손절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만 실적이 좋은 기업이고 제가 얘기 드렸던 안전마진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실적주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열려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방은 짧게, 상방은 위로 가져줄 수 있는 기업들. 당연히 이런 기업에 투자해야지 투자 성과물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동이라는 기업 보시면 실적이 명확하게 턴어라운드 했어요. 부침도 있었어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 제가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은 실적에 대한 무게중심도 분명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EPS를 토대로 다시 한번 이 회사의 적정 멀티플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만약 싸다고 판단돼도 든다면 여기까지는 업사이드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동 관련 기업은 사실 경기 불황기가 온다고 하면 안 좋겠죠. 사람들이 우복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하지만 기술적인 접근들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충분한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주식들 찾아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2,300여 개 회사를 다 차트를 일일이 보실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근데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이 제가 실력을 높이는 시간에 대한 리드타임을 좀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널 추가 자연스럽게 되고요. QR코드가 혹시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보내주신 번호로 회신이 갑니다. 문자 안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채널 추가하면 좋은 점, 아까도 얘기 드렸죠.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액티브하게 시장에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알림 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계속 이어서 또 어떤 종목이 좀 설레게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이라는 기업이고요. 서현은 사례 종목으로 제가 많이 가져왔던 기업이었어요. 이 회사도 사실 지주회사예요. 서현이와 서현탄메탈 관련된 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인데요. 이때 엄청난 시세가 한번 났어요. 그렇죠? 거래라도 매우 매우 많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갔나요? 점선 부근인 2년 이평선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아, 1년 이평선까지 갔죠. 그리고 저항을 맞고 어서 지지받나요? 기억나시죠? 장대 양봉의 중심값을 지지받고 있습니다. 아니타랍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가격이라고 몇 번적으로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힌트가 나왔죠. 뭐죠? 역망치형 캔들 나왔습니다. 역망치형 캔들. 거래량 실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동평균선들도 정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디긴 하지만 바로 1년 2평선 돌파하면서 또 역망치형 캔들 나오고 또 역망치형 캔들 나오고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2년 2평선까지 다 온 상태가 된 기업이죠. 예, 이게 이런 시세가 분출됐다고 겁먹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실적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하반 경기성이 튼튼하다는 얘기를 사례로 들어서 설명드리고 있고 거기에 전형적으로 부합되는 기업입니다. 보시면 실적 볼게요. 실적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종목들하고는 좀 다르죠. 하지만 포인트가 뭐냐면요. 실적 성장의 폭이 폭발적이라는 겁니다. 두 배 넘는 성장한 거죠. 100%입니다. 그렇죠? 요때는요. 요때는 한 40% 50% 되겠네요. 요때는요. 요때도 한 40% 될 겁니다. 그동안 40% 정도 성장했던 회사가 100% 성장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반영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 불필요한 선들은 지워보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렇죠?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지되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매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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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집봉 이렇게 툭툭 거래량이 올라왔을 때 이 캔들을 확인하면서 실적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그동안 설명드렸던 역망치형 캔들은 윗꼬리 잡아먹으면서 올라간다. 실적 성장주들은 역망치형 캔들의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간다는 얘기 강조드리고 있고요. 결국에는 뭐 여기도 다 중요한 힌트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적 월등히 좋아지죠. 매출액도 많이 커졌어요. 근데 매출액은 한 30% 성장한 거죠. 22년 기준으로 21년 대비해서요. 근데 영업이익이 두 배 넘게 성장한 거죠. 저는 매출액은 솔직히 정체되어 있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매출액이 꼬꾸라져도 됩니다. 다만 영업이익만큼은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접근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서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현 이하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 지수회사 또한 그 연결 재무 제표로 잡히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완만하게 주가를 우상화하면서 추세를 만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기술적 반등 한번 그어볼까요?
그럼 뭐가 되죠? 또 나오는 단어예요. 네. 상수형 삼각선 패턴이죠. 그렇죠? 상수형 삼각 패턴. 지금 고점은 그대로고요. 저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는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2차적인 실적 반등까지 해줄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트래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신석재라는 기업인데요. 굉장히 큰 장대양봉이 나왔어요. 또 보시나요? 장대양봉의 중심값을 지지받는 모습을. 선 하나만 좀 그어볼게요. 잘 지지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가 나왔어요? 또 거래량이 나왔네요. 네. 굉장히 좀 생소한 기업이죠. 일신석재. 거의 들어보신 분들도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번 실적을 볼게요. 왜 이렇게 억별이 크게 났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뭐죠? 아, 흑자긴 흑자인데요. 역성장을 합니다. 그렇죠. 매력적이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렇죠. 아까 제가 유형 얘기 들어보면 적자였던 기업이거나, 그렇죠. 또는 적자, 흑자, 적자, 퐁당퐁당하는 기업이거나, 또는 이처럼 역성장을 계속적으로 하는 기업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 상태를 굉장히 오래적으로 유지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1년 일평선과 2년 일평선의 이격이 클 수밖에 없는 기업들입니다. 대부분 이런 패턴을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지지 받으면서 한번 1년 2평선까지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갔었고요. 다시금 이전 저점을 깨뜨리지 않은 수준에서 주가는 차곡차곡 올라가 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모니터링 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 실적에 기반한 주가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1년 2평선 찌르고 내려온다든지 또는 이 부근에 있을 때는 정확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좀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베이스 전자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 기업은 이제 자량용 관련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21년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좋아질 거라고 제 데이터를 뽑아왔네요. 그래서 160억인데요. 이게 뭐냐면 작년 1분기, 그리고 2분기,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60억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재작년이죠. 재작년 한 해 155억 벌었던 회사가 3분기 만에 한 해치를 다 벌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니, 근데 제가 더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지난주 기억나시죠? 실적 성장 패턴.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요. 그럼 여기가 100억을 찍히면 어떻게 될까요? 260억 정도도 예상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올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적어도 2022년 실적이 21년보다는 좋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런 것들은 주가라는 건 미리 반영되기 때문인 거죠. 보시면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거래량 터뜨렸습니다. 역망치형 캔들에서 잡아먹고 다시 내려옵니다. 이전 저점을 다행히도 깨지 않았어요. 다만 지난 저점과 비슷한 부근에서 이중 바닥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큰 힌트였어요. 이런 자리들에서 1년까지 2평선까지 올라갔고 1년 2평선 자리에 샀어도 지금 이 회사는 오늘 아마 빨간불 켰을 거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고 만약 여기 4Q 자리가 좋은 실적이 100억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더 폭발적으로 한번 시세를 낼 수도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 많이 실리고 있죠.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거는 주가와 비례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래량이 많은 쪽은 시장에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이 기업은 4분기에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발표해 준다고 한다면 당연히도 시세가 날 수 있고요. 실적에 대한 성장 패턴까지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 분기마다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재작년 한 해치보다 많았다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이때 엄청나게 실렸는데 이 것만큼의 거래량이 한 번 또 나와줄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기술적으로 잘 접근하시자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대부분 그런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았다기보다는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1년 2평선과 2년 2평선 이격이 크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우리는 투자에 대한 안전마진 구간을 채길 수 있다고 그 강의를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채널 추가하시면 알려드릴 텐데요. 채널 추가 한번 방법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QR코드가 혹시 어려우시다면 문자 방법도 있는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너무 중요한 강의입니다. 최소 5번 이상 반복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30번째 강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